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의 먹방은 이렇게 직접 만든 비빔국수입니다. 뭐 김치랑 요거는 황태 감자국. 요거는 이제 다 먹고 이제 먹을 그 토마토에 설탕 뿌린. 네, 디저트. 지금 보이십니까? 아, 들리십니까? 보이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면이 비벼지는 소리. 와. 들리시? 들리지? 아, 면의 찰기가 엄청납니다. 와, 맛있겠다. 자, 요거는 이제 면이라서 딱 이제 입을 대 제가 입을 대기 전에 한번 딱 드릴 수 있어서 요거는 또 이제 자, 또 한비님 감동하시라고 한비님 자, 아, 유튜브로 오시는 한비님. 아, 자, 이제 먹어볼까요? 아, 잠깐만요. 오. 아, 맛있네. 아, 근데 내가 고춧가루 안 넣었네. 아, 고춧가루 넣어야 되네. 고춧가루 안 넣었는데. 봐보구만. 아, 넣었나? 헷갈리네. 안 넣은 것 같은데. 요거 국물도 뭐지? 차분하시네요. 저 닉네임이 참 감사한데요. 차분하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님 닉네임이 저 닉네임 왜 저래? 저 정도면은 닉네임 저거 정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닉네임. 전 이제 혐오 닉네임으로. 다른 반 가면 막 강퇴하고 그러지 않나요? 눈에 띄면? 물론 이제 메이저 BJ분들은 채팅창이 빨리 올라가니까 안 보여서 묻히겠지만은. 네, 저도 이제 닉변 추천합니다. 물도 좀 먹을게요. 아, 수염이 제일 잘 어울린다. 아, 감사합니다. 일반인 중에서 연예인 말고 감사합니다. 애완동물이요? 예. 어제 애완동물 얘기 좀 많이 했는데.
그리고 계란. 어쨌든 뭐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최근에 키운 게 햄스터 두 마리였는데, 이제 자연사 했어요. 한 2년 정도 지나서. 근데 이제 햄스터가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랑 다르게 그뭐 주인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류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. 먹이 줄때 빼고는. 그리고 또 햄스터들은 그런 특히나 설치류 같은 경우는 막 만지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 설치류들은 제일 잘해주는 게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거 제일 잘해 가만히 내비두는 게 제일 잘해주는 거거든요. 이제 교류가 별로 없어서 이제 정 같은 게 이제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딱 죽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.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뒤로는 이제 좀못 키우겠어요. 이별이 슬퍼서. 죽은 다음에 이제 다 그때 썼던 뭐 남은 먹이나 뭐 베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케이지랑 뭐 이런 거다 되게 저렴하게 그냥 중고나라로 다 팔아버렸어요. 이제 안 키우려고. 다 합치면은 그 10만원도 넘는데, 중고가로 쳐도 10만원 넘거든요. 근데 2만원인가에 팔아버렸어요. 아, 곤충. 곤충은 안 길러봐갖고. 곤충은 그냥 잡아가지고 갖고 논거 말고 어렸을 때 갖고 논 거밖에. 근데 저도 놀랬어요. 햄스터가 죽었을 때는 진짜 좀 마음이 진짜 안 좋던데. 어렸을 때그 굿바이 얄리 그 병아리 죽은 막 그런 느낌 들던데요. 슬프던데. 근데 햄스터는 키우기 되게 쉬웠어요. 그냥 그 햄스터 물통 꽉 채워주면은 일주일 가고, 그리고 뭐 음식이야 뭐 이렇게 봐가지고 뭐 이틀에 한 번씩 주면 되고. 그리고 케이지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주고 베딩 갈아주고 별로 이제 어려운 게 없었는데, 노는 거 이제 가끔 이제 보고 혼자 노는 거 쳇바퀴 돌리고 이러는 거,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좀 힐링하고 그랬는데 아좀 슬프더라고. 아 그래요? 근데 곤충 중에서 수컷이 불쌍한 거는 사마귀 죽잖아요. 짝짓기 한 뒤에 바로 앙코에 잡아먹잖아. 상남자구만. 그걸 하고 짝짓기라고 밥도 안 줘. 상남자네. 그 장수풍뎅이 상남자요. 근데 저 언젠가 한 번은 다람쥐는 키워보고 싶어. 다람쥐 너무 이뻐서. 다람쥐 한 마리.
또 케바케인가 봐요. 좀 약간 좀 면이 좀 뭉쳐가지고 아까 비비면서 막 뭉쳤나 봐요. 면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. 오이가 떨어져가지고. 어우, 왜 이렇게 빨갛냐? 이거 잠깐 한 번. 아우, 너무 눈부시다. 배우 친구야, 하세요. 근데 아, 페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쁜 여자 친추하면은 다 그건데. 갑자기 메신저로 페메로 진주 감사해요. 혹시 카톡 하세요? 다막 그런 건데. 페북 주소는 여기저기 많은데. 네, 페북 주소. 굳이 제 이름을, 저의 실명을 방송 중에 밝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. 아, 예, 감사합니다. 하여간 요즘은 여자가 친추하면 좀, 아, 막, 모르는 여자가 친추하면 좀, 약간 좀 의심부터 하는. 이렇게 모르는 이쁜 여자. 아시죠, 남자분들은? 근데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몸캠 피싱 당하잖아. 그죠? 진짜 그 여자인 줄 알고. 오,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영상 그 야한 짓 하시려나? 그러면은 그거다 막 이러면서. 근데 그 여자가 무슨, 아니 그 여자도 아니 남자지. 남자가 여자인 척해서 하는 거니까. 그럼 지금 뭐 페이스톡 같은 게잘안 된다. 그러니까 내가 보내주는 어플을 깔아라. 그럼 이제 남자는 이제 그 성욕이 지금 뇌를 지배한 상태라 다짜고짜 깔았 그거 깔았다가 이제
그 남자분 연락처 다 털리고, 핸드폰 다 털리고,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야한 짓 했다 하면은 그 영상이 녹화돼 가지고 이제는 네 주변에 사람들에게 이 영상 유포해도 되냐?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돈을 뜯죠. 조심하세요, 여러분들. 일단은 모르는 어플 막 이런 거 깔라면은 스토어에 등록한데 그런 거 깔라면 안 까는 게. 그게 이제 몽켄 피싱인데 그거 당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죠? 되게 많던데? 남자분들? 돈안 주면은 이상한 짓거리 한다는 그 영상 푼다고 막돈 달라고. 다들 조심하세요, 이런 것들. 그냥 모든 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. 이쁜 여자가 느닷없이, 이쁜 여자는 주변 남자 많잖아요, 막. 남자들이 막 껄떡대니까. 그러면 그 중에서 한명 고르면 되는데, 느닷없이 나한테 페북으로 친추해가지고, 카톡으로 뭐 야한 짓을 하자?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안 그래요, 여러분들? 얼굴 왜 이렇게 빨갛지? 아, 예, 반갑습니다. 누군지 모르겠지만. 누군지 모르겠지만, 형님이라 하시고. 예, 반갑습니다. 저도 요즘은 대부분 삭제.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이제 방송을 하니까, 아, 방송 보고 친추하나? 라고 생각해서 친추를 받으면 다 그거야. 다 안녕하세요. 카톡 하세요. 다 그거야. 아, 그 옷가게? 그옷 보내준다며. 왜안 보내줘, 니마. 남은 옷 보내준다며. 그때 옷 보내준다는 사람이 두 명이었지. 저 비에라 저분하고 또 집에 미즈노 100짜리 반팔 상의 등산복 남았다고 하나 보내준다고. 근데 그 얘기하고 둘다 알았어. 둘다 그 뒤로 보내 옷도 안 보내주고 다시 안 오더라고 내 방송을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해명 좀 님아. 막상 보내주려니까 아까웠나? 달라고도 안 했는데,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. 여러분,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, 제가 어느 날 이제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. 방송 켜고. 등산하고 있는데, 제가 이제 막, 뭐,
뭐 농담으로 그냥 농담으로 등산 전문가 막 이러는데 그냥 집이 이제 북한산 바로 옆이라 관광객인데 몇번 등산하거든요. 근데 등산 방송 키면서 방송 켜고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돌아가지고 아 등산 자기도 좋아한대 이러면서 자기 지금 미즈노 반팔 티가 남은 게 있대 100짜리 나도 100이거든요. 그거 보내주겠대. 난뭐좀 이제 막 등산복 저렴한 거 입으니까 막 하나 보내줬어요.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저 비에라 저분이 아 그럼 저도 옷가게에서 가게에 옷 남는 거 많은데 보내드릴까요? 그래서 아나 좋다고 공짜인데 말하고 그 뒤로 방송도 안 들어오고 보내주지도 않고. 아 주소를 알려주면은 보내주겠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내가 나는 그 뭐야. 아 그랬어 그때 같이 그랬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요. 그때 그랬어. 그리고 그 뒤로 안 돌아왔어 니마. 아이고 와. 나 자꾸 흘리네. 왜 이러지? 아니야 등산대로 등산대. 등산대로 했어. 그때 그 사람이 보내준다는 걸 보고, 그리고 나가고 그 다음 날인가 내가 등산했는데 그때 그랬어. 그때 그냥 얘기하면서 이제 막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준다니까는 아 그럼 본인도 가게 이제 팔고 남은 옷 있다 보내주겠다. 와 나이 좋다고. 진짜예요 그거. 정확히 기억해 제가. 근데 갑자기 안 들어오더라고. 그날 이후로. 몰라, 본인은 그랬었는데. 진짜로 그랬어. 아니, 이게 좀, 면이 좀 엉켰네. 어쨌든 그러면은 사장이 아니어서 못 보내준다. 예, 네, 그런 거 억지로 안 보내줘도 돼요. 네. 지금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니까. 뭐 내가 그거 못 받는다고 막 죽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. 네.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. 예, 면이 좀 엉켜가지고 좀 풀게요, 여러분들. 면이 좀 엉켰어. 아까 너 내가 너무 엉켰나, 엉키겠나 봐. 아, 그냥 끊어 먹겠다. 근데 저분은 다시 들어오기라도 했지. 미즈노 그분은 안 와. 아예 안 와. 미즈노 보내준다는 사람 나와. 갑자기 왜 이렇게 해? 나한테 욕한 거야? 갑자기? 뜬금없이? 내가 본인한테 뭐안 보내줬다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했는데 뜬금없이 욕하는 거지, 나한테? 왜 저래? 아, 주사를 쓰면 큰일 날 뻔했구만.
주사를 줬으면 현피 나올 거였구만. 나야말로 그냥 뭐지? 등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. 등산 할때 들어왔는데? 등산 방송할 때? 녹화 나왔었는데. 뭐야? 나이스, 감사합니다. 베리 베리 딜리셔스. 나야말로 장담코. 나 등산 할 때. 그때 진짜 그랬어요. 안 그러면 저분이 뭐 뜬금없이 옷 보내준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. 다른 분이 보내준다 하니까 그거 보고 있다가 자기는 이제 옷가게에서 일하니까 남는 거 보내주겠다 라고 해서 나야 감사하다 했는데 안 오더라고 그대로. 근데 제가 막 진심으로 왜안 보냈냐 막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욕할 걸 해야 되나? 채팅은 이제 사과, 그 사장도 아닌데? 근데 뭐 사과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, 사장도 아닌데 제걸 어떻게 보내줘? 아, 그럼 괜찮다고. 이렇게 말, 좋게 말했는데. 왜 그럴까? 네, 면은 다 먹었고요. 야채는 약간 남았는데. 이건 요까지 하고 이제 토마토 먹을게요. 아, 근데 국물 너무 맛있다. 리모델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수리를 한 거죠. 이사하면서 자. 아, 맛있겠다. 요거는 자. 올살림자. 아. 그래, 리모델링 질문은 참 신기한 질문이네.
질문한 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그왜 물어보신 거야 갑자기? 리모델 뜬금없이 리모델링. 입에 한번 넣었다 가려고. 입으로 이렇게 물어드릴까 이렇게? 이렇게 하면 웃겨서 못 먹겠다. 아, 궁금해서 그래 저도. 그왜 물어보는지. 뭐막 집이 막 이렇게 막이뭐 배경이 뭐 역행 분들처럼 막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. 그죠? 갑자기 물어보길래. 저도 궁금해서. 아, 토마토 맛있네요. 설탕 뿌린 토마토. 조금 빨리 먹는 거는 녹화 시간 좀 조절하려고요. 35분 정도 내로는 하려고. 마지막. 맛있다.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좀 제가 먹방, 이거 요리 방송부터 해서 한 시간 좀 늦게 한 건 죄송합니다. 한 시간 좀 늦었는데. 내일부터는 다시 9시에 잘 하는 걸로. 먹방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